포토샵 내에는 사진 전문가들이 설정해 놓은 38가지의 그라디언트 모음인 포토그래픽 토닝 폴더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숨겨진 포토그래픽 토닝을 찾고 사진에 적용해 전문가처럼 보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작업할 사진을 준비해 줍니다. 포토샵 내에 숨겨진 그라디언트를 찾기 위해 윈도우 메뉴에서 그레이디언트를 선택해 줍니다. 영상에 체크된 영역을 클릭해 레거시 그레이디언트를 선택해 줍니다. 레거시 그레이디언트 폴더가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레거시 그레이디언트 폴더 내에 숨겨져 있던 여러 스타일의 멋진 그라디언트들이 폴더별로 분류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토그래픽 토닝 폴더 내에는 전문가들이 설정한 사진 편집을 위한 그라디언트 38가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포토그래픽 토닝을 이용해 인물 사진 보정을 해보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 조절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그라디언트 맵을 선택해 줍니다. 영상에 체크된 영역을 클릭해 줍니다. 레거시 그레이디언트 폴더 내에 있는 포토그래픽 토닝 폴더를 선택해 줍니다. 포토그래픽 토닝 폴더 내 다양한 그라디언트들을 클릭해 주며 원하는 스타일을 찾아줍니다. 인물 사진 보정을 위해서 레이어 합성 모드를 소프트라이트로 변경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오퍼시티 값을 40%에서 60% 사이로 설정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섀도우 영역에 그라디언트 색상을 조금만 빼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후 블렌딩 옵션즈를 선택해 줍니다. 키보드의 Alt키를 누른 채 영상에 체크된 삼각형 조절바를 클릭해 줍니다. 분리된 조절바를 영상과 같이 대략적으로 조절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그라디언트를 이용해 전문가처럼 사진 보정을 하는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전과 작업 후를 비교하시면 차이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